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바싹 말랐던 상가들 호수에 이렇게 비가 촉촉히 내리는 풍경에 마음속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비 오는 6월의 끝자락, 우리 방탄소년단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6월 26일 진이 인스타그램에 제주도로 급 여행회가 찍은 사진들을 올려주었습니다. 모래 위에 아미아트란 글씨도 써보고요. 남준이 아 깜놀했네 아래도 안 입으신 줄 이라고 글을 남기자 진은 그러면 범죄야 라고 대답했고 제이홉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상세타리안 태풍룡 같은 석진 어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석진 유죄야. 대왕 갈치구이도 먹고 6월 26일 정국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세븐틴 콘서트를 관람하며 그 풍경을 올려주었습니다. 정국은 VIP 룸에서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박수도 쳐지면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쭉 콘서트를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거의 뭐 원통으로 분량이 거의 없잖아요. 콘서트가 끝나고선 세븐틴 친구들과 인증샷도 찰칵. 지민이는 최근 절친 하성훈이 출연하는 뮤지컬을 관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민이가 입었던 녹색 의상과 푹 눌러쓴 모자로 팬들은 지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6일 남준도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려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그림 같은 순간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근처 카페 및 식당 거리. 제이홉은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담은 앨범으로 이번 7월 15일에 발매됩니다. 최근 우리 애용 시간은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열일하고 있을 것 같죠? 필라테스! 필라테스! 내 피부과 가더만! 화장하고? 어떻게 아냐? 파리의 패션쇼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비는 행사가 끝난 후 또 셀카 사진 등을 올리며 소식을 전했습니다.